시작하자. 기권이에요, 기권. 기권 문제 한번 보도록. 대성, 중열 요거 하나 외우고 한번 문법을 풀어봅시다. 그 옆에 보조단 안쓴거 있어도 그냥 요거 읽어볼게요. 써가면서 봅시다. 답은 써가면서 하세요. 수증기를 제외한 대기 성분이다. 제일 많은 거 1등, 2등. A는 질소, B는 산소예요. 기권은 높이에 따른 모모 변화,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대성, 중열로 구분을 해요. 기권에서 대류 현상이 활발해. 대류 현상이 활발해. 기상 현상이 나타나는 건 대성, 중열 중에 대류권이에요. 44쪽. 너도 답을 써? 빨리 펜을 꺼내. 자, 어떤 물체가 받아들이는 복사에너지와 내보내는 복사에너지의 양이 같아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둘다 받아들이는 복사에너지, 내보내는 복사에너지니까 복사평형이라고 합시다. 자,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100이라고 할 때, 지표에 흡수되는 양은 50이에요, 50. 대기에 흡수되는 양은 뭐예요? 20이에요. 그죠? 반사되는 게 뭐예요? 30이에요. 흡수되는 게 지표와 대기 50, 20이에요. 암기하셔야 돼요. 알았지? 그 다음에 대기와 지표에서 우주로 반사되는 양이 30이에요. 이거 쓸 줄도 알아야 될 거예요. 문제가 어려워지면 별의별 걸다쓸줄 알아야 돼요. 알았지? 저런 거 연습하는 거예요.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은 곳은, 높은 곳과 썼어요. A예요.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많은 것도 A예요. 그죠? AA라고 써줘야 돼요. A, A 써주시면. 지구에서 위도별로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뒤에 써줄 줄 알아야 되겠죠? 대기와 해수가 순환하면서 에너지를 운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탄소가 형태를 바꾸면서 지권, 기권, 수권, 생물권 사이를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탄소순환이라고 합니다. 탄소순환. 연필을 꽉 찍어서 쓰는 거야. 그렇게 슬슬슬 쓰면 안 돼. 한쪽 손으로는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예쁘게 받치고. 정말이야. 연필 꽉 줘야 돼. 그렇게 슬슬슬슬 해가지고 수학 문제가 풀리겠냐? 수학을 포기하면 모를까? 수학을 포기한다라는 건요, 대학교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는 뭐냐? 식물이 광합성할 때는 이산화탄소 먹죠? 그죠? 이산화탄소 먹어요. 동물이 호흡하면 어때요? 우리 산소 먹고 이산화탄소 내놓죠? 그래서 요 니은 하나 답이에요. 화석 연료 연소에도 이산화탄소 나오죠? 답은 느도예요. 석회염 형성할 때 탄소가 그지 없어지죠? 온실 효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예요. 온실 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체. 온실 효과가 심해져서 지구의 평균 이 기온이 상승하는 거는 뭐요? 지구 온난화. 온실 효과가 심해져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 지구 온난화를 설명하세요. 그럼 나에 있는 문제 있는 걸 이렇게 써줘. 그쵸?
대성중렬이에요. 대성중렬. 이렇게 하나 확인을 한 다음에 그냥 대성중렬 써주시면 돼요. 쉽죠? 대성중렬 썼어요. 대기가 불안정해요. 안정되면 대류현상이 안 일어나요. 대류현상이 일어나는 건 대성중렬 중에 대하고 중 되겠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가는 구간. 따뜻한 공기가 아래에 있어. 그럼 올라가겠지, 그지? 그게 대류현상이지, 그지? 위 그림 각 층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A가 대였냐? 그죠? A가 대였어요. 그죠? 대류권은 공기가 희박하지 않죠. 밤낮에 공기가 희박해서 밤낮에 기온 차이가 큰 것은 열권이죠. 그죠? 열권은으로 바꿔줘야 돼요. B가 뭐예요? 성층권이죠. 거기에는 오존층이 있어요. 그죠? 도달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 답은 이거 맞아요. 우리가 하는 거는 반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빨리 넘어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C, 대성중. 중이에요. 중은 B, 기상현상은 A죠. 대류권이죠. 그죠? 이거 아니었어요. D, 열인데 매우 안정해서 비행기의 항로는 대성, 성층권이었어요. 구분한 기준은 기온이죠.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죠. 밀도 변화가 아니죠. 대기인데요. 아닌가? 그냥 빨리빨리 할까? 빨리빨리 가자. 그러니까 답만 설명하고 밑에 건 생략할게요. 알았죠? 대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수증기를 제외한 공기 중 가장 많은 양은 질소죠? 질소죠? 그죠? 이렇게 따뜻하게 해놓고 따뜻하게 하고 있죠? 실험 결과는 온도가, 그지? 온도가 맨 처음에 영하였겠냐, 제가? 그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도가 대충 증가하다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컵 속의 온도는 점점 높아져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이 아름다운 표현, 그지? 네,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시간이 흐른 뒤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를 옳게 설명한 것은 이건 뭐예요?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랑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지기 때문에 와, 이 주옥 같은 말, 이거, 그지? 걔가 뭐라고? 복사 평형에 도달했기 때문에 오, 그지? 이 말을, 그지? 쓸줄 알아야 되겠네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건데, 우리 시험 기간에는 이렇게 암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암기를 해서 내가 쓸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 추세가 점점 서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지? 단순 객관식이 아니에요. 뭐? 지표의 흡수 50, 20, 맞아요? 50, 20, 30, 그지? 50, 20, 30, 그죠? 우리 다 외웠죠? 위그림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ABC의 합은 D와 같아? ABC의 합은 D와 같지가 않지. 방출하고, 그지? 우주로 방출하는 거랑. 요게, 그지? 틀리죠. 지구가 흡수한 70%의 태양 복사 에너지와 같은 양의 지구 복사 에너지가 우주로 방출된다. ABC는 100이에요. D는 BC와 같다고? D가 뭐랑 같다고? BC랑 같대요. BC랑. 왜냐면 흡수한 걸 이렇게 방출하는 거니까, 그지? 흡수한 거를 방출하는 거니까, 맞죠? 얘는 아까 진작 나간 거잖아.
요거 가지고 다시 방출하는 거잖아. 70 가지고, 그지?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위 그림 가 과정. 가 과정이 가가 어딨니? 온실 효과야, 온실 효과. 대기 흡수했던 게 지표로 나가는 거야. 가. 대기에 흡수했던 게 다시 오는 거, 온실 효과가 나타나는 거 맞죠? 가 과정을 이루는 일으키는 기체를 우리는 온실 기체라고 하죠. 이산화탄소죠. 수증기도 있고 메테인도 있어요. 세 가지 온실 기체 외우세요. 알았지? 온실 기체 세 가지구나. 대기에 흡수되었다가 다시 지표로 방출된 지구 복사 에너지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게 바로 온실 효과다. 이게 온실 효과다. 대기에 흡수해서 다시 지표로 방출되는 거. 그죠? 온실 효과다. 알았죠? 지구의 복사평형인데요. 옳은 것은. 지구는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어서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다. 지구는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어 흡수하는 태양 복사의 에너지 양, 방출하는 지구 복사의 에너지 양이 같다. 그죠? 넘기자. 넘기자. 그림과 같이 손전등의 종이를 90도, 45도, 30도로 했어요.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우리 이게 저위도죠. 적도지방이죠. 그죠? 거의 수직으로 들어오죠. 자, 옳은 것은 태양 고도가 높을수록 이게 높은 거죠.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도 많아요. 태양, 저위도일수록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아요. 알았죠? 쓸 수 있어야 되겠어요. 손전등에서 나오는 빛의 양이 일정하므로, 그죠? 손전등에서는 나오는 빛의 양이 일정해요. 빛을 비추는 각도가 클수록, 각도가 크다라는 건 똑바로 쓴다라는 거야. 90도가 큰 거잖아요. 같은 면적에 들어오는 빛의 양은 많아요. 같은 면적이라면, 같은 면적이라면. 틀린 것은, 자,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적도가 많아요. 그죠? 많아요. 근데 에너지가 이동하네요. 그죠? 틀린 것은, 에너지 불균형으로 저위도 지방은 점점 더워지고 고위도 지방은 점점 추워지지 않아요. 대기와 해수가 순환하면서 에너지를 운반하기 때문에 저위도 지방은 에너지가 남아도 점점 더워지지 않아요. 뭐 때문에? 대기와 해수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한 고위도 지방도 역시 점점 추워지지 않아요. 왜? 대기와 해수가 순환하면서 에너지를 운반하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말을 우리는 쓸 줄 알아야 되겠어요. 알았죠? 대기와 해수. 자, 이 그림이 시험 문제로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100%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자, 이거 빨간 거 보면은 뭐예요? 복사 에너지의 양이 많지, 위도 일로 갈수록. 그지? 그리고 뭐예요? 이거는, 방출하는 거예요. 자,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위도 38도, 이거 대충 38 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랑 지구 복사 에너지 양 차이가 가장 크긴 같잖아요. 대충 같잖아요. 그죠? 맞죠? 대충 같잖아요. 위도 38도 부근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 이 빨간 선 B, 지구 복사 에너지가 대충 같아요. 알았죠? 위 그림과 같이 지구는 위도별로 에너지 과잉이나 부족 상태예요. 그럼에도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고 전체적으로 복사평형을 이루는 이유는 대기와 해수가 순환하기 때문에, 그죠? 요것을 써주시오. 지구온난화. 탄소가 직권에서 땅에서 뭐 하늘로 가는 거못 태웠나 보네. 이거네, 연료를 태우는 거네. 발전소에서는 못 태워요. 화석연료 태우겠지? 맞아? 뭐 태울 거 있어? 화력발전소에서 못 태우겠어. 인천에도 있잖아, 화력발전소. 응? 쓰레기? 그건 쓰레기 소각하면서 남는 열, 그지? 응? 좀 이용하는 걸 뿐이지. 그거 어디서 태우려고? 쓰레기 발전소 어디다 질라고? 다 싫대는데. 그지? 너 저기 중구에다가 그거 쓰레기 발전소 만들면 중구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절대 가만히 안 있어요. 주로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중에, 그죠? 대기 중에 방출될 거예요. 자, 그림은 탄소가 지구계 구성요소 사이에서 이동하는 과정이다. 뭐야, 씨. 탄소가 이동하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A가 뭐야? A가 이 발전소에서 연기가 나오네요. 화석 연료가 연소되는 거 맞죠? 연소돼서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네요. 응? B 볼게요. B는 기권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식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합성이죠. C는 식물이 광합성의 반대인 호흡을 하면 산소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죠. 그죠? 맞아요? 호흡이에요. 식물에 있던 탄소가, 그지? 공기중으로 나가는 거야. E가 뭐야? 해수의 용해가 되죠? 그래야지. 그러면 뭐예요? 탄산 이온이 되죠? 우리 화학 시간에 배웠죠? 그죠? 탄산 이온인데. 뭐? B, 밑줄 볼게요. BD 풍화 침식되는 거예요. 바다로 풍화 침식되는 거야? 그지? 해수로? 5번부터 볼게요. 탄소가 형태를 바꾸면서 지구계 내를 이동하는 것을 탄소순환이라고 그래요.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해 대기 중. 야, 이게 대기랑 상관이 있냐? 이거 직권에서 수권 가는 것 같은데요. BD는 뭐야? 광합성은 뭐야?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증가해, 이게? 아니지. 이거 광합성이 아니라 호흡이네, 호흡. C, 그지? 맞죠? 대기 중으로 증가하는 A지, 직권에서 일로 가는 거 맞죠? 맞죠? 대기 중으로 가는 거, 기권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기권. 이 연소랑 이 호흡은 절로 가잖아요. D가 뭐야? 지구상에서 탄소는 기권에서는 이산화탄소 등의 기체로 있고요. 수권에서는 탄산이온의 형태로, 생물권에서는 유기물의 형태로 있고요. 직권에서는 석회암, 석탄, 석유 등으로 있어요. 풍화 침식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야. 석회암 속의 탄소는 풍화 침식 작용에 의해서 대기로 가는 거. 난이 아까 그 그림
여기에 있어가지고 그지? 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대기로 가는 거예요. 대기로. 풍화 침식에 의해서 석회암 속의 탄소가 대기로 간다. 미안해요. 그래서 대기로 가는 거, 풍화 침식에 의해서 대기로 가는 거야, 대기로. 그래서 A는 뭐였어? 연소, 호흡, 그 다음에 풍화 침식에 의해서, 그지? 석회암에 있던 게 대기로 갔어요. 그거는 대기, 기권으로 가는 거니까, 맞죠? 요거죠. BDE가 아니라 ACD예요.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 이 파란 것은 지구의 평균 기온을 증가하고 있죠. 자, 최근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우리 그래프만 보고 푸는 문제예요. 그다음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로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는 거죠. 똑같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산업화,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예요. 최근 화석연료의 사용 급증으로 인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어요. 자, 우리 쉬운데요. 알고는 있는 건데요. 요거 보고선 요 말을 외워서 쓸수 있어야 되겠네. 산업화로 인한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 외워서 쓰라고요. 이거 보고 외워서 쓰라고. 지구 온난화인데요. 필요한 거 있어? 장난하지 마. 나 그런 거 싫어해. 수업 시간에 장난하는 거.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틀린 것은 육지의 면적이 늘어날 리가 없죠.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올라가요. 올라가면 해수면이 상승해요. 그럼 해안의 저지대가 침수돼요. 그러면 육지의 면적이 줄어들어요. 이거 아름다운 말다쓸수 있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답이 써 있어서 답만 읽을 거예요. 대성 중열로 썼어요.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높이에 따른, 여기가 높이에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장난하는 거야? 이 그래프 문제는요, 가로가 뭐고 세로가 뭔지 정확하게 항상 알아야 돼요. 알았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그죠? B층, 대성, 성층권이에요. 성층권에서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해요. 왜? 오존층을 써야 돼요. 오존층이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해요. 오존층 요 말을 꼭 써줘야 돼요. 알았죠? 흡수하여 가열되기 때문에, 그지? 흡수하여 가열되기 때문에, 그죠? 맞죠? 자, A층 대류권이죠, 그죠? 대류권에서 기상현상이 일어나지만 대성 중간권에서는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수증기가 없다라고 쓰면 안 되고, 과학에서는 이 거의라는 말을 써줘야 되겠죠.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그지? 아름다운 말이죠. 에이가 와요. 대기에서 한번 반사시키고 지표에서 반사시키네요. 자, A는 태양 복사 에너지. B는 지표와 대기에서 반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C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의미한 거야. ABC 간의 수식을 하래요.
그죠? 요거는 그림으로만 보면은 뭐예요? A가 뭐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 100이 오면, 그지? 뭐예요? 그 다음에 반사된 거랑 뭐예요? 또 지구 복사 에너지를 합한 게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방법을 써라. 화석 연료. 온실 기체. 친환경 에너지. 절약. 숲 늘리고. 그죠? 초등학생들도 하는 거죠.